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내겠어. 작전 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후르고의 기술을 훔칠까? 후르고 사무실 진입 성공! 생각보다 쉬운 걸! 드디어 찾았다! 후르고! 넌 이제 끝났어. 고어텍스로 만들어진 차폐막이 치과학에 등장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차폐막을 이용해서 치주 조직 유도 재생술을 했던 그 시절에 고어텍스 차폐막을 이렇게 열면 항상 서비스로 들어가 있던 봉합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고어텍스 봉합사였습니다. 사실 이 재료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EPTFE, Expanded PT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재료가 되었습니다. 봉합사의 미끄러지는 그 느낌을 여전히 저희는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그 고어텍스 봉합사입니다. 이 작은 봉합사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지를 듣고 나신다면은 아, 이 재료를 안 쓸 이유가 없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PFOA 프리입니다. PFOA가 안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환자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PTFE 소재는 원래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봉합사의 직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떤 직경을 쓰셨던지 간에 환자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치유가 가능하죠. 딸깍하면서 저 플립이 뒤로 열리죠. 그러면은 니들의 뒷부분을 강하게, 확실하게 체결할 수 있고 클립으로부터 분리해서 당기게 되면 실크가 손쉽게 빠져나옵니다. 보시면은 이 상당히 뭔가 뾰족하니까 이게 찔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낭창낭창합니다. 전혀 찔리는 느낌이 없고 지금 누르면은 이게 아예 눌려버리는 모습 보이시죠? 메모리 이펙트가 전혀 없는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말려버리고 눌려버리고 동그랗게 되고 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레이싱 경기장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크를 쭉 잡아 뺐을 때 정전기가 없고요. 메모리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실이 나옵니다. 바이오텍스 수처 플렉스 한번 해보시면서 멋진 봉합사로 여러분들의 수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